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서입니다. 제가 영화 파묘를 봤어요. 파묘를 봤는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파묘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그 주제별로 소꼭지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련해서는 이 파묘에 관련된 이런 으스스한 장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런 으스스한 장면, 약간 주술적이고 신비주의 이런 장르의 영화를 우리가 오컬트 영화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몇개본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파묘를 보고, 제가 이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이라고 해서, 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 관련된, 2장을, 그러니까 파묘라고 하긴 그렇고, 2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장. 자, 파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묘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이 파묘가. 이 내용이 파묘가 묘를 깨뜨리고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2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2장 옮기는 거죠. 이거 왜 옮겼느냐 이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풍수사 우리가 풍수사라고 하죠. 풍수사가 흙도 먹잖아요. 실제 저도 그거 봤어요. 보고 그다음에 이제 뼈를 맞추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 경험담도 있고, 마침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파묘와 관련된 보통 2장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장을 한 거는 아마 동양을 공부할 때쯤 이제 제가 풍수를 공부할 때 풍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쌀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공부하는 생도였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굉장히 비싼 5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돈을 들여서 제 사치 안 하고 그 돈을 들여서 벤츠 차한대 뽑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걸 해드리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작은 아버님 두 분이 굉장히 감사 하시면서 눈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 해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화순군에 이게 지금 이 제가 그 동복댐이거든요. 동복댐이고 그 위에 와천이라는 동네 있는데 제가 이 산골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올 때쯤에서 이제 스물 지구 85년쯤에 스물 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쯤에서 이제 이사하면서 살았는데 부모님 생전에 뭐냐면 산소가 한 7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동네방 조상들의 그 산소가. 그래서 그거를 한 군데로 모아두는 그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걸 하기가 선뜻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뭐냐면 이제 그 이장을 잘못하면 또 후손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잘 맞는 그래서 뭐 공달이 한다든지 산소 이장도 막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제적인 거, 두 번째 그 모든 자손들에게 피가 안 가게끔 맞추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거를 추진할 만한 세력이 없었죠.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마침 풍수를 공부하고 동양을 공부할 때라서 제가 이 돈을 거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얄밉게 저희 사촌들은 돈한 푼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외제차 끌고 다니고 살면서도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산소를 제 선산에다가 썼습니다. 제 선산에다 썼는데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이 산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사형제를 한 크게 해서 넣고 이제 모시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도 뭐그 합장하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제가 이것을 모아고 요 땅까지 요 밑에가 지금 보면 여기가 이 길이 있잖아요. 요 길까지 전부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서 가족묘로 쓰게끔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파묘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부모님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모시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했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파야 되겠죠. 이렇게 정성들여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흙을 먹어보고 굉장히 흙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흙 먹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이게 풍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파시고 이렇게 따듬고 이제 붓도 있잖아요. 붓으로도 이렇게 흙을 잘 골라서 땅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썩 좋은 풍수 자리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갖고 있는 산 중에서 산이 세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쪽이 괜찮더라가지고 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배옷을 이렇게 이제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묘에서 파오신 그 조상님들의 뼈를 맞춰서 여기다가 놓여.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이제 넣으신데 이게 이제 머리가 되시겠죠. 머리가 머리 가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 뻘 되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맞추시고 넣잖아요. 이렇게 100이라고 써놨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이게 그 거기 파묘 묘를 파가지고 이 하얀 정에다 이렇게 뼈를 다이 수습해 갖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여기서 맞춘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을 했고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때를 둘렀잖아요. 이 뒤에 이제 이렇게 쫙 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 할아버지 형제들 전부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손 할아버지 뻘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있죠? 여기도 할아버지 뻘,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가묘예요, 가짜. 그러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하얀 거 있죠, 여기에. 여기는 이제 그 산신에게 여기 이제 성묘들을 가거나 작업하러 갈때 산신에다가 먼저 그러니까 지신이라고 하죠. 이 지신 산신에다가 먼저 이제 예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깔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먼저 예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산에다가 산소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묘입니다. 이것도 가묘. 혹시 나중에 쓸 거를 대비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자리가 이렇게 됐고요. 그 묘지 작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성묘 때 가면 가서 벌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뭐죠? 드론으로 제가 한번 찍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자, 음악은 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 아들하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산소로 써서 조상님들 한 곳에 이장시켜 놓은 곳이고요. 저 밑에까지 전부 다제 땅이기 때문에 제 선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전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던 땅입니다. 이 옆에 이 전부 산도 제 땅이고요. 여기 이제 뭐냐면 저희가 수물주기다 보니까 이게 동복 때문이고요. 이게 저 이제 고향 와천이 되겠습니다. 와천. 그리고 이 뒤에가 무등산입니다. 광주 무등산이 보이거든요. 남녀가 이제 그옆 동네 하다라고 하는 동네고요. 여기 옹성산입니다. 이게 옹성산. 이 바위가 큰 바위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그 항아리째 못 보겠다고 해서 옹성산 유격대가 있는 곳이고 유격대가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 산, 요산 자락에 이제 저희 산소가 있는 거고요. 요 넘어가게 되면은 요 뒤에가 이제 백화산 있고 앞에 멀리 무등산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동복호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저쪽에 풍차 있는 곳이고 이게 무등산입니다. 이게 무등산. 옆에 길성이라는 동네고 이게 백화산일 거야 아마. 백화산 옆에 이렇게 저희 이제 얘가 백화산입니다. 이게 백화산. 백화산도 800m죠.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파멸을 보면서 이런 옛날에 제가 꽤 오래됐죠. 한 20년도 넘어 20년 이상 된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이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 풍수사님이 흙도
드셔보고 이 안에 드시더라고요. 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뼈를 맞추는 작업, 그러니까 다른 산소에서 모셔와서 뼈를 맞추는 작업, 그리고 의식을 행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때를 입히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그 당시에 제가 큰맘 먹고 이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님 세대의 그 원을 들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큰맘 먹고 정말 때 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 이제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또뭐 손은 못 잡고 제가 염소, 흑염소 한 마리도 잡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서 영화 파밍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이런 작업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별반 내용은 없고 파묘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이장이 되겠죠. 그 무덤에서는 파묘가 될 거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가족 묘지처럼 그나마 이제 풍수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데 모아서, 왜냐하면 그 결국은 후손들 위한 거잖아요. 후손들. 왜냐하면 후손들이 그 모든 산소를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고 나면 제 자식들이 이걸 할수 있을까?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양평에 제가 산을 사놨습니다만, 또 옮겨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내버려 둘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석회를 덮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그냥 화장을 하면은,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영화, 판매 영화에 보면은 동기 감흥론이 나오잖아요. 한 10분 정도에 나오면 최민 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DNA. 뭐 혈연 집단이 어떻고 이게 동기감흥론이거든요. 동기감흥론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에서 하늘과 땅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 체백이잖아요. 뼈에다가 그거를 기를 축적을 해요. 그리고 같은 DNA를 가진 후손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집안이 잘 되게 하고 제 일이 잘 풀리게 하고 그런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후손들의 자기 위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조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한테 잘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면 자기 사치하고, 자기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만 정성을 들여서 가서 꼬박꼬박 찾아뵙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정신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그 산소에 7군데 이상 흩어졌던 거를 전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데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해드렸던 게,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조상님들한테도 제가 할도리 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또 다시 옮기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한 번은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묘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한번 바깥바람 쐰다는 건 뭐냐면 파묘를 한다는 얘기예요. 파묘를 해서 있죠. 그다음에 이 조상님들 부모가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후손이 와서 이제 바로 여기다 묻히면 어떻게 되세요? 사체가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이 조상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다른 데 묻어놨다가 뼈만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쪽에 다시 조상 가족 묘지에 모시도록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한번 파면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 풍수 관련돼서 공부하면서 또 이런 언급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그런 자료를 축적하는 측면에서 어떤 영화 파묘를 보고 나서의 제 경험담을 마침 사진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특별한 주제는 없고, 제가 원래는 만들려고 했던 게 파묘의 동기감흥론. 제가 파묘 영화를 쭉 보면서 뭔가를 이야기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동기감흥론. 그래서 이 사주나 풍수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소스로 만들기 위해서 삼아볼까라고 봤는데, 마땅치 않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동기감흥론 정도만 이제 최민식 배우님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한번 10분 한 30몇초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정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사카 속에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조상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맨날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의 조상을 가지고. 물론 이분들은 이제 직업을 하시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